이제 포인트 됐고. 감동적인 게임이에요? 투더문. 오늘 할 게임은 투더문입니다. 마우스로 된다고 하네요. 이게 시작인가? 와, 되게 잘 꾸몄다. 잠깐. 이거 돼요? 어떤 소녀가 피아노 치고 있네요. 게임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제 됐나요? 됐어요? 네. 누군가 나오네요. 차가 운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닐? 갑자기 톡 튀어나온 다람쥐를 피하던 영웅적인 행동에서 나온 안타까운 결과인데 좀 봐주지 그래? 아, 다람쥐. 다람쥐도 못 피했지만. 으. 다람쥐도 못 피했고 거기에 나무에 들이박았지. 뭐 걱정하지 마. 어차피 회사 차잖아. 지금 장난해? 사장님이 우리 죽이려 들걸? 내가 강아지를 구하려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자. 사장님이 좋아하잖아, 안 그래? 굳이 말하자면 고양이 파라고 생각해.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 뭐 사장님이 무슨 동물을 좋아하던 간에 위험은 피할 수 있을 거야. 그거 잘 됐네. 심할서 쓸 준비나 하시지. 차에서 장비 꺼내고 이만 가자고. 상호작용을 하려면 왼쪽 버튼을 클릭하세요. 마우스로 움직여진다. 와, 신기하다. 와일드 가는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뜬금없는 곳에 자기 집이 어디라고 알려주는 건 강도 보고 들어와 달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전 방향키가 더 익숙하네요. 차 안에 뭐 가져갈 거 없나? 장비를 입수했다. 이 망할 것, 이만 가자고. 메뉴를 부르거나 취소하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세요. 연결 끊김, 저장을 해야죠. 여기다가 장비는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오, 장비 들고 다닌다. 이거 뭐지? 표지판에 집으로 가는 방향이 다른 쪽으로 나와 있어. 아, 이쪽으로 가라고? 잠깐, 자동차. 네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와, 섬세하기도 하셔라. 저장. 에바 로잘린 박사, 지크 문드사의 수석 기억 여행 요원, 닐 워츠 박사, 지크 문드사의 기술 전문 요원. 아, 워츠 박사가 남자구나. 뭐지?
돌멩이? 여기다가 바위로 둔 건 누구야? 어쩌면 이게 대형 보안 대책일지도 모르지. 나 참 이런 걸 장난칠 시간 없는데 어떻게든 치워야겠어. 지렛대로 쓸 나뭇가지라도 찾아보는 게 잠깐만. 들어봐, 이대로 돌아간 다음 바위가 막고 있어서 못했다고 하면 되지. 손으로 밀어낸다. 나뭇가지를 찾아본다. 이를 때려치고 집에 간다. 집에 갑시다. 이걸 치우고 들어가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 월급도 안 나온다는 사실 알고 있지? 하... 조만간 이케아 상품을 왕창 지르려면 총알이... 손으로 밀어낸다. 나뭇가지를 찾아본다. 손으로 밀어보죠. 좋아, 셋에 간다. 하나, 둘, 셋! 와우... 난 아직 손도... 뭐였지? 바위가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겠네. 이제 그만 갈까? 저건 나중에 시간 남으면 찾아보고. 그러지, 조작하세요. 저장. 갑시다. 와, 진짜 잘 꾸몄다. 와. 똑똑똑. 엄마, 그 사람들이 왔어요. 와. 은퇴한 다음에 살기 좋은 곳이군, 안 그래? 더 좋은 곳도 있을걸? 야근 좋아? 싫어? 당연한 거 아니야, 멍청아? 오늘 밤도 전력 근무일 것 같지? 역시 그렇겠지. 커피 대접을 해주려나? 닥쳐. 바다의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네가 계속 짓거리는 한 전혀 안 들릴 거야. 에바의 눈방. 장비나 똑바로 챙겨, 얼간이. 뭔가 여자 세네요. 아, 이걸 짊어지는 값은 내 수당에 안 들어있는데. 제1장.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항상 저건 등대라고 생각했어. 소리야? 네, 한 칸 더 올렸어요. 닐 워츠 박사님과 에바 로잘린 박사님 맞으시죠? 금방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누가 언제 죽는지는 저희라고 알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환자분의 따님인가요? 아니에요. 전 간병입니다. 오, 귀엽다. 그리고 제 아이들 사라와 톰이라고 합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일인 아니니까 조니가 저희를 보고 여기서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 조니 씨가 우리 고객님이군요. 존이라고? 잠깐만요. 혹시 저희 고객님 꼬만가요? 그럼 저희 말고 다른 곳을 찾아야겠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자기가 그 이름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위층에서 주치분이랑 같이 있어요. 따라오세요. 자, 그거 들고 얼른 가자. 내 허리가 삐끗하게 되면 꼭 네 앞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하지. 조작하세요. 이렇게? 장비를 입수했다. 좋아, 이걸 떨어뜨리기 전에 얼른 올라가자고.
여자가 된 건가? 위층으로 올라갑니까? 네. 됐다, 갔어.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멜로디 연주하기다. 야, 반칙. 네가 나 밀었잖아. 안 그랬거든? 흥, 그래봐야 두음뿐이라 금방 질릴걸? 아, 연주로 하는 거구나. 저 애들이 나에 비해 솜씨가 좋은걸? 어이, 낭비할 시간도 없다고 말한 건 너잖아. 더불어 놀랍게도 소은석 정도로 무거운 이 장비를 들고 있는 건 나라고. 알았어, 알았어. 들어가자. 세이브. 오. 여기다 넣어도 되나? 어디다 넣어야 되지? 설치하실 건가요? 네. 예, 금방 될 겁니다. 정말 일반 가정 정력으로 충분한 건가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니까요. 이런 제길. 표준 과정 진행 제대로 준비들 하고 계세요. 오. 환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좋지 않습니다. 정확히 하자면 하루, 기껏해야 이틀 정도군요. 시간은 충분하네요. 박사님들께서 존이의 소원 이뤄주시는 거죠? 네? 노력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지만 지금까진 매번 성공했죠. 저희는 잘났으니까요. 그럼 이분의 소원은 뭐였죠? 달이요. 달? 달이요. 존이는 달에 가고 싶어 했어요. 이 영감 분명히 미쳐 있었겠군요. 안 그래요? 뭐랄까요?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떨런지요? 예, 라는 뜻입니다. 네. 저희 고객님께 대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해요. 존이는 괴짜였어요. 제가 여기서 일한 지 2년이 되었지만 그가 말하는 건 정말 드물었죠. 그는 평생을 기술자로 살았고 2년 전 존이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죠. 자세한 건 많이 알지 못해요. 도대체가 제가 이 집 신문 배달부였어도 더 많이 알았을 것 같은데요? 닥쳐, 네 일이나 하고 있어. 네, 아마 집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 도움되는 걸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박사님들을 부른 것은 존이었으니까 집 주변을 돌아다닌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군요. 좋아, 누가 탐정이 될까? 집 주변을 누가 살펴봅니까? 아, 남자는 너무 힘이 있었어요. 여자를 갑시다. 권유는 고맙지만 이 의자에서 엉덩이를 뗄 수가 없는걸? 그렇네, 계속하고 있어. 사라와 토미가 집 주변을 안내해줄 거예요. 아이들은 아래층 피아노 주변에 있을 거예요. 조작하세요. 저장.
와, 탈만툴이네요, 정말. 어디로 가야 되지? 빨리 갈순 없나? 여긴 길이 없네요. 동물로 보이는 곳에 그림. 한 여인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어떤 물체가 있는 그림. 절벽 위에 서 있는 등대 그림. 이건 뭐지? 세 사람이 그려진 평범한 길림. 저쪽 아래는 가볼 수가 없네. 위로 가야 되나? 이왕 온거 집안을 좀다 살펴보죠. 와. 뭐지? 딱히 뭐 볼만한 건 없네요. 네, 나가는 길은 알아요. 기다려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들을 게 있습니다. 조작하세요. 자, 이걸 받으세요. 원격 환자 상태 표시기를 입수했다. 이걸로 존의 현재 상태를 알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부탁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메뉴 화면에서 존의 심장 박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작하세요. 저장 먼저 하고요. 위에 나타나는 거인가? 갑시다. 피아노를 치고 있네. 여긴 뭐지? 우선 저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지? 그래도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아, 일로 물어봐야 되구나. 왜 그래요? 계속 연주하렴. 그럼 바로 가요. 지금 올라가도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니? 가자. 사라랑 토미 맞지? 어머니께서 너희한테 집 주변 안내를 받으라 하셨어. 그래요? 안내해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도? 저희한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거죠. 어떻게 생각해, 토미? 응. 뭘 원하는데? 그러니까 10조 원이요. 아니면 엄마가 숨겨놓은 사탕 같은 거야. 응, 그거. 뭐? 우리 손에 안 닿는 높은 천장 맨 위에 커다란 막대 사탕이 있어요. 부엌에 있어요. 엄마가 우리 착한 일할 때만 준다고 했어요. 가져다 주면 집 주변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어때요? 그게. 가져다 주자. 좋아, 가져와 줄게. 부엌은 바로 계단 바로 옆에 있는 문이에요. 아, 저기? 여기? 아, 저쪽이구나. 저기 막대 사탕이 있군. 안다. 의자를 이용하자. 안 되네. 뭘로 해야 되지? 불부터 켜고 의자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아! 막대 사탕을 입수했다. 칼로리 무지하게 많겠네. 자, 너희들이 말한 거 가져왔어. 조금 된 막대 사탕. 지금 바로 집 주변을 보여준다면 여기다 재채기는 안 할게.
그래,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 저요, 저요. 지하에 재밌는 곳이 있어요. 나 거기 싫어. 재밌다는 게 무슨 뜻이야? 보면 알아요. 거긴 괴상해요. 하지만 거길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해요. 할아버지가 서재 있는 책 속에 열쇠 숨겨뒀어요. 조작하세요. 세이브. 서재? 서재 이쪽인가? 아, 화장실이네. 이쪽? 여기가 서재예요. 재밌는 방으로 들어가는 열쇠는 위쪽 책상에 제일 두꺼운 책에 있어요. 토미는 저한테 책을 던지는 걸 책싸움이라고 불러요. 언제 한번 책을 도로 던져줬더니 토미는 반창고 신세를 졌어요. 히잉. 책장. 햇들 역.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면 돼지꽃 향기를 풍긴 한 좀비와 사랑에 빠진다는 어느 소녀의 이야기. 내년에나 보지. 방열쇠를 입수했다. 숨긴 장소가 훌륭한걸? 얘들아, 이제 가자. 이제 지하에 있는 재밌는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다. 어? 아, 토미는 거북이를 싫어한대네요. 사라는 전문적인 아이스크림 시술자가 되고자 하며 그 중에서도 최고 지망 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하실이에요. 여기서 술래잡기 하고 놀아요. 발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불을 켜세요. 조사를 합시다. 딱히 뭐 없네요. 저 상자인가? 상자는 잠겨있다. 그러면... 아! 문은 잠겨있다. 방열쇠로 문을 열었다. 동굴에 들어온 것 같아. 오! 왜 이렇게 토끼들이 많지? 저장했어요. 종이를 접어 만든 토끼. 고장난 뮤직박스. 오리 너구리 봉제 인형. 니에게 보여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마침 딱 좋은 크기고. 쓰러뜨린다. 챙긴다. 챙기자. 입수했다. 어때요? 너희들 이 토끼들에 대해 뭔가 아는 게 있니? 전혀요. 할아버지는 이 안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었으니까 저희도 할아버지한테 말한 적 없어요.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진짜로. 어딘데? 버려진 등대 안에요. 절벽 아래로 내려가면 있어요. 가볼래요? 저한테 열쇠가 있어요. 당연히 거기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니? 맞지? 히히. 너희들을 니네 집에서 데리고는 절대로 가면 안 되겠군. 그래서 등대 보러 갈 거예요? 글쎄, 밖은 꽤 추울 텐데 어쩔까? 선택. 기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되게 선택지가 많네요. 뭐 하지? 궁금한데. 가자. 알다시피, 그래, 가보면 이 토끼들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겠지. 등대를 보러 가자. 조작하세요. 빠르다. 밖은 굉장히 빠르네요. 3번에
어디 있을까? 등대가? 아, 여기 있다. 저기 있어요. 여길 내려가려면 남쪽으로 빙 돌아가야 돼요. 그래요, 낙하산 안 가져왔으니까요. 조작하세요. 빙 돌아서 가야 된다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 어, 이쪽으로 못 가네. 이쪽? 아, 이렇게? 아, 아니네. 여깄다. 뭐? 내 탱탱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 어차피 싸구려였잖아. 아, 절대로 안 잃어버릴게. 숨겨놓고 올게요. 눈 감아요. 어, 그럴 시간은? 응? 자, 눈 떠도 돼요. 아, 알았어. 그럼 이제 등대로 가자. 연기 난다. 저 차를 들이박은 바보는 누구예요? 내가 한 거 아니야. 꽤 어두워졌네. 너희들 안 무섭니? 전혀요. 이걸로 롤플레이 할 수 있어요. 뭐? 토미는 겁나 센 기사고 전 강력한 마법사예요. 예, 마음을 무찌를 거예요. 아, 그래? 그렇구나. 멋지네. 아줌마도 같이 할래요? 난... 별로... 롤플레이를 즐길 만큼 멋진 사람은 아니네. 야, 별로 할 마음이 없어서 뿐이야. 잘 보기나 하라고. 세이브. 어? 우와, 다람쥐다. 다람쥐? 아니, 무시무시한 다람카가? 응? 헐. 괜찮아, 얘들아. 내가 지켜줄게. 이건 뭐죠? 헐. 공격. 볼케인의 전폭기. 크게. 니놈의 폭장은 여기 이제 끝이다. 바람각하. 얍. 그만둬. 엄마한테 동물 학대한 걸 말할 거예요? 그래요. 엄마가 경찰 부르실 거예요. 뭐? 난 그러니까 진짜 하려던 게. 롤플레잉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 이름은 테디라고 하자. 응. 방금 있었던 일은 잊어주렴. 이게 뭐야? 저장. 아, 이쪽으로? 도착했네요. 위로 올라가면 되나? 기다려봐. 저건 뭐야? 저거? 이거? 리버이 와일즈를 기리면. 리버 와일즈. 이 사람이 존 씨의 부인이니? 글쎄요. 얼른요. 저기 등대예요. 와. 와, 올라간다. 토끼 인형이네 또. 여기에요. 조작하세요.
저 토끼 하나가 좀 틀린데? 색종이로 접은 토끼. 어라, 저번주 왔을 땐 저거 없었잖아. 어, 맞아. 존이가 쓰러지기 전에 한 번 왔었나봐. 색종이로 만들어진 건 이거 하나뿐, 그렇지? 그나저나, 이거 접으려면 꽤나 고생 좀 해야 될 것처럼 생겼는데? 독특한 취미생활인 거 아니면... 아, 내 전화야. 닐이네? 준비 다 됐어? 알았어, 바로 갈게. 벨소리는 왜 이렇게 무서운 거 써요? 괴물들이 겁나서 도망치게 만들거든. 자, 돌아가자. 종이 토끼를 입수했다. 와, 30분 정도는 더 늦지 그랬어? 고객님께서 당장 죽어가는 것도 아닌데. 좀 걸리는 게 있어. 나한테도 걸리는 게 있어. 우리 직장. 잘난 체하네. 내가 늦은 건 이번 한 번이 전부인데 즐거운 거 봐. 준비가 다 됐다는 말은 해주겠지? 물론 다 됐지. 난 유능하니까. 의자에 헬멧 있어. 빨리빨리. 뭔가 자기 자랑이 좀 심한데?